매년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여온 세종 컬처로드. 2017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대표 행사 중 하나인데요. 올해도 30여 팀의 청년 예술가들이 선발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디밴드 방구석 프로뮤즈도 5월 11일 첫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어쿠스틱 인디밴드 방구석 프로뮤즈. 총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재다능한 실력을 뽐내는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프로뮤즈에서 보컬 그리고 리더를 맡고 있는 천원석입니다. 저는 피아노 치고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박주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타 치고 있는 유병규입니다. 저희가 셋 다 공대 출신인데요. 그리고 저는 화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탄소 개수에 따라서 앞에 이 접두사가 달라집니다. 화학에서는. 그래서 한 개일 때는 뭐 메타, 두 개일 때는 에타, 세 개일 때는 프로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명이니까 앞에 프로 이렇게 한 접두사를 붙이고 뒤에 이제 뮤즈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프로 뮤즈라는, 세 명의 뮤즈라는 그런 단어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학교 동아리, 통기타 동아리에서 만나서 그 통기타 동아리에서 계속 음악을 하고 저희 방에서 그렇게 음악을 하던 거를 좀 살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방구석으로 잡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방구석 프로뮤즈라는 팀을 좀 짓게 됐습니다. 이름을. 스스로 새벽 감성을 노래하는 어쿠스틱 밴드라고 얘기하는 방구석 프로뮤즈. 2019년 디지털 싱글 음반을 발매하며 데뷔한 후 어느덧 지역을 대표하는 밴드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상을 살아가며 겪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노래로 담아 동시대 청춘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분이 좋을 때, 밝을 때 있고 또 씁쓸할 때, 우울할 때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감정들을 좀 방구석에서 작업하면서 음악에 많이 녹이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저희의 방구석 감성들이 대중들께도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는 음악을 하고자 합니다. 무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방구석 프로뮤즈. 시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버스킹 공연은 이들에게도 큰 활력이 되는데요. 특히 올해로 3년째 참가하는 세종 컬처로드는 여느 무대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고 합니다. 공연을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은 그 도시가 주는 좀 느낌이나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도시의 분위기를 좀 느껴봤는데 세종은 이런 좀 이렇게 젊은 분위기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저희도 공연할 때 그런 에너지를 조금 더 살려드릴 수 있도록 밝은 공연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그 에너지를 또 도로 받아서 세종이 또 그런 활기찬 에너지와 다음 공연을 위한 또 원동력이 좀 되는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대중에게 인기 있는 노래보다는 자신들만의 색깔이 담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는 방구석 프로뮤즈. 지역의 문화 환경이 자신들로 인해 더욱 넓어지고 다채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유가 제일 크겠죠. 첫 번째 이유는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역이 딱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좀 더 편하고 제 생각이 좀 더 쉽게 열릴 수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게 지금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때론 가볍게, 때론 깊은 울림을 주는 노랫말과 멜로디로 이 시대 청춘들의 꿈과 희망을 노래해온 방구석 프로뮤즈. 이들의 열정 넘치는 무대는 5월 11일 세종시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해 음악을 냈는데 올해도 놓치지 않고 많은 곡들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싱글도 많이 내고 또 미니 앨범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종 곳곳에서 시민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요. 소식 많이 찾아주시고 또 저희 방구석 프로뮤즈도 함께 하니까요. 많은 관심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책과 친숙해지는 공간인 세종시립도서관. 이곳 지하 전시실에서는 지역 작가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전시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도심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푸르른 대자연과 싱그러운 꽃들이 화포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박지혜 작가의 경계의 정원에서라는 이름의 전시회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은 세종시 대표 도서관으로서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넘어 인문학, 문화예술, 음악회, 미술 전시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세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인 박지혜 작가에게 전시 공간 및 홍보를 지원하고 도서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는 미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낙원처럼 펼쳐진 자연 속에서 동식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동물들이 종이접기로 표현돼 있거나 자연과는 좀채 어울리지 않는 종이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주로 제 작품에는 종이라는 소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종이가 가진 의미는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쉽게 찢겨지고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구겨지고 찢겨진 자연 속 동식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동물이 동물다울 수 없는 자연 환경이나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는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박지혜 작가는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연과 생태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요. 예고된 재난을 눈앞에 둔 동물들은 한없이 여리고 약해 보이기만 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면 같지만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곰들의 이상행동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겨울잠을 자지 못하는 곰들이 민가에 내려와서 먹이를 찾아 헤매거나 연못이나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단편적으로는 아름답게 보일 수 없는 그런 풍경을 작품으로 담았습니다. 종이 위에 피어난 민들레꽃과 접시꽃은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데요. 작가에게는 가슴 아픈 경험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키워온 반려견이 있는데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고 화장을 했을 때 한 줌 정도 되는 종이에 접혀서 저한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종이가 저에게는 생과 사의 어떤 그 구분을 짓는 소재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계절에 주변에 접시꽃이 많이 피어 있었는데 많이 꽃이 피게 되면 그 무게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끝을 알고 있지만 끝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도서관을 찾은 시민들도 뜻밖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요. 작품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며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봅니다. 색감들도 되게 밝고 소재들도 친숙한 소재라서 쭉 둘러보고 되게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아기랑 같이 와도 부담스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저희가 전시관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근처에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전시가 있어서 너무 좋아서 주변 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쁜 꽃을 보면 우리 마음에 꽃이 피듯이 일상 속에 만나는 예술 작품들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데요. 문턱을 낮추고 장벽을 없애며 친근하게 다가오는 예술의 향기로 5월이 더욱 화사하게 물들어갑니다.